예, 제 3장입니다. 이번에 다룰 주제는 Manage State with your State Machine. 그렇죠. State Machine이 이번 에피소드의 주제입니다. State Machine이 뭐냐라고 하는 건데, 이거는 어떤 프로그램의 상태, 프로그램의 진행 상태를 표현하는 한 가지 메커니즘이에요. 가령 예를 들어서 이제 처음에 Initialized, 처음 이제 게임이 시작될 때 Initialized가 되고 플레이어들이 설정이 되죠. 앨리스와 밥. 앨리스와 밥이 설정이 되고 앨리스 밥 설정을 하고 초기화 그런 다음에 처음에는 이제 뭐 예를 들어서 앨리스가 먼저 시작을 했으면은 앨리스가 술을 두죠. 바둑을 두듯이 두고 그런 다음에 이어서 이제 또 밥이 두고 그리고 또 앨리스가 두고 밥이 두고 계속해서 왔다 갔다 해서 화살표를 지금 보시면 이렇게 양방향으로 돼 있죠. 그죠? 두 선수가 교대로 각자의 턴 에서 게임을 진행을 하는데 만약에 앨리스가 게임을 이겼다 그러면 게임이 오버 밥이 이겨도 게임이 오버 되는 상황이죠. 그래서 이 프로그램이 전반적으로 진행되는 상황을 어떻게든 관리할 메커니즘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펑셔널 방식에서 이런 스테이트를 어떤 식으로 관리하는지 그 예제를 이번 에피소드를 통해서 좀 학습을 할 겁니다. 간단하게 먼저 내용을 쭉 살펴보고 연습 문제가 좀 있으니까 연습 문제들도 같이 한번 풀어보는 그런 대로 진행할 거예요. 그 이전에 있던 파일에서 rules.ex라고 하는 파일 하나 더 추가를 했습니다. 이 rule이 state machine 역할을 합니다. 얘가 state machine이에요. state machine. 왜 이걸 state machine이라고 표현을 하는지 그거는 뭐 따로 또 한번 얘기를 하죠. 얘는 그러니까 프로그램의 진행 상태를 결정을 하죠. 그래서 이게 어떤 의미냐니까 가령 앨리스의 순서에서 앨리스가 어떤 자기의 게임 개수를 했죠. 했으면 그 다음에는 밥의 차례야 되잖아요. 앨리스가 하고 또 앨리스가 또 하고 이렇게 두 번을 할 수는 없죠. 그죠? 그렇게 두 번을 할 수 없도록 뭔가 만들 강제할 어떤 메커니즘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마찬가지 플레이어가 설정이 되기 전에 누가 경기를 시작할 것인지 앨리스와 밥이 할 것인지 누가 할 것인지가 결정되기 전에 바로 밥이 뭐 자기의 수를 둔다거나 이것도 있을 수가 없죠. 그죠? 그래서 순수가 있을 거 아니에요. 먼저 이니셜라이즈드가 되고 그런 다음에 2단계로 넘어가고 그런 다음에 단계로 넘어가고 각각의 단계로 넘어가기 전에는 이전 단계가 어떤 단계였다는 것이 결정되고 어느 한 단계에서 플레이어 셋 단계에서는 플레이어 턴으로 넘어갈 수가 있지 여기서 바로 게임 오버로 넘어갈 수는 없죠. 그죠? 이게 스테이트 머신 하는 역할입니다. 마찬가지로 스트럭트를 먼저 규정을 했습니다. 스테이트, 이니셜라이즈드 돼 있고 플레이어 1, 플레이어 2, 아일랜드 is not set 둘 다 not set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현재 처음에는 각 선수들이 앨리스와 바비 둘 다 자기의 아일랜드 다섯 개의 아일랜드들이죠. 5 아일랜드 비포 그러니까 before setting 5 island types. 만약에 앨리스가 자신의 아일랜드 타입 5개를 보드 위에 위치를 다 했다. 포지셔닝이라고 하는 게 낫겠네요. 포지셔닝. 위치를 시켰으면은 그런다면 아일랜드 not set이 나중에 아일랜드 set으로 바뀌죠. 아일랜드 set. 아일랜드 셋으로 바뀐 상태에서는 다시 뭘 할 수가 없나요? 그러니까 움직인다고 할까? Moving not cannot moving any island 아일랜드를 이제 움직일 수가 없어요. 그죠? 그럼 아일랜드가 셋이 되기 전까지에는 앨리스든 밥이든 각자가 자기의 아일랜드 위치를 조정할 수가 있어요. 그죠? 그게 상식적으로 말이 되죠. 그죠? 그리고 일단 이 두 명이 다 두 명의 선수가 다 아일랜드 셋으로 상태가 바뀐 다음에야 플레이어 1의 순서. 먼저 플레이어 1이 먼저 자기 수를 두는 거죠. 그죠? 추측을 하는 겁니다. 게스를 하는 거. 플레이어 1이 게스를 한 다음에 플레이어 2 하고. 플레이어 1이 게스를 했으면은 마찬가지로 이것도 어딘가 어떤 그 표시가 되어야 되겠죠. 플레이어 1이 자기 턴을 했다. 그죠? 그런 것이 어떤 여기 스테이트에서 플레이어 1의 차례다. 혹은
플레이어 1의 턴이라거나 혹은 또는 플레이어 2 턴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표시가 돼야 됩니다. 혹은 뭐 게임이 끝났다거나 게임 오버거나 그죠? 그리고 처음에 이니셜라이즈이지만은 그 전에 플레이어 1이나 플레이어 2가 턴하기 전에는 뭐가 돼야 되나요? 플레이어즈 선수들이 먼저 셋이 돼야 되겠죠. 셋이 되고 그죠? 그리고 요 아일랜드가 다 셋이 되고 그런 다음에 뭐 다음 단계로 진행되고 되죠. 그죠? 자, 요런 개념입니다. 뭐 어떤 얘기인지 간단하죠? 그래서 제일 먼저 시작하는 거 일단 룰즈에서 아무것도 없는 텅 빈 스트럭트 하나 만들었습니다. 그죠? 텅 빈 스트럭트를 만들고 여기서 이제 초기화를 시켜야겠죠. 디폴트 값은 이렇게 조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아규먼트를 아무것도 안 줬으니까 디폴트로 이러한 값들이 들어가게 되죠. 그래서 펑셔널 프로그래밍에서 어떤 뭐라고 해야 되나요? 데이터 그 OP의 경우에는 in OP에서는 데이터 is stored in fields 그죠? 혹은 다른 말로 하면 instance로 데이터가 정의가 되죠. 그죠? 그리고 이 데이터가 계속해서 바뀌어 나가는 거잖아요. 클래스 인스턴스의 데이터 값들이 바뀌어 나가는 것이 OP 방식인데 펑셔널 프로그래밍 방식에서는 이렇게 하지 않고 좀 다르게 합니다. 어떻게 하느냐 하니까 데이터의 변화, 데이터의 변화를 데이터 트랜스포메이션이라고 표현합니다. 트랜스포메이션 is done through functions. 펑션들을 통해서 데이터들이 바뀌게 돼요. 어느 하나의 펑션으로부터 다른 펑션으로 전달되면서 혹은 그 자신의 펑션이 자기 자신으로 다시 호출하면서 새로운 데이터가 계속해서 펑션으로부터 다른 펑션으로 전달되는 거죠. 그래서 데이터 is transferred from one function to another. 이게 펑셔널 프로그래밍의 데이터가 바뀌어 나가는 과정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전에 공부했던 제2장의 주제가 뭐였나요? 제목이 모델 데이터 and behavior. 그래서 모델 데이터와 behavior를 모델링하는 것이 지난 에피소드의 주제였죠. 이 behavior이 펑션이고 이 데이터가 structure인데 이 structure의 데이터가 바뀌는 것을 transforming 데이터 해서 수업을 에피소드를 진행을 했죠. 데이터를 트랜스포밍 한다고 하는 것은 어느 하나의 펑션으로부터 다른 펑션으로 데이터가 전달되면서 전달되고 그 펑션으로부터 뭔가 리턴되면서 새로운 형태의 데이터가 산출된다는 거죠. 그래서 데이터가 어딘가에 어디 저장되는 것이 아니라 펑션으로부터 펑션으로 마치 이걸 이어달리기라고 하나요? 뭐라 그러나요? 달리기 할 때 무슨 손에 뭐 막대기 같은 것을 쥐고 있다가 자기 차례가 달리고 난 다음에 다음 선수에게 그 막대기를 딱 전해주잖아요. 그죠? 운동회 때 그런 걸 했었죠. 우리가 예전에 임진왜란 때 막 그때 막 했었잖아요. 그때 그 이어달리기 하는 방식이 바로 펑셔널 프로그래밍의 데이터를 전달하는 메커니즘이고 데이터를 관리하고 업데이트하는 메커니즘입니다. 그것이 어떻게 구성되고 어떻게 진행되는지를 좀 더 자세하게 볼 수 있는 것이 이번 에피소드예요. 자, 그래서 책이라고 하는 것 펑션들을 쭉 정리를 했습니다. 여러 개의 멀티 클로즈 펑션이라고 보통 표현합니다. 이런 것들, 그죠? 이걸 멀티 클로즈 펑션 이름이 책이에요. 책. 책 is a multi close function. 왜 멀티 클로즈라고 하느냐 하니까 아규먼트의 형태에 따라서 호출되는 바디의 내용이 달라지게 됩니다. 처음에 아규먼트가 이러할 때는 이러한 바디, 그리고 이러할 때는 또 이러한 바디. 각각 다 책이라 다 책이에요. 책이고 쭉 책 다 돼 있죠, 그죠? 책이 몇 개나 있는지 10개쯤 있어요. 10개쯤 있는 책이 다 아규먼트의 타입에 따라서 결정되는 거죠, 그죠? 어떤 내용이 실행될지가 제일 먼저는 이렇게 됐습니다. 제일 처음에는 룰이 이니셜라이즈, 처음에 초기 상태죠. 처음에 초기 상태는 이니셜라이즈드 상태입니다. 스테이트 값이. 그렇죠? 이것은 이렇게 되어있죠. 스테이트 처음에 이니셜라이즈드.
이 상태에서 애더 플레이어라고 하는 아톰이죠. 아톰을 두 번째 아규먼트로 전달받게 되면은 그러면은 이러한 펑션을 진행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스테이트에다가 players set 이걸 initialized 대신에 players set이라고 하는 값으로 바꿔준단 말이죠. 이게 엘릭스에서 어떤 데이터, 지금 같은 경우는 스트럭트죠. 스트럭트의 값을 바꾸는 방식이 이 방식입니다. 그죠? 이건 우리 여러 차례 봤었죠. 그리고 그러니까 만약 이렇게 되었다고 한다면은 나중에 여기서 가능한 이걸 IX 환경입니다. 지금 이렇게 다 표 주소로 표시되어 있는 것은 IX 환경이에요. IX 환경에서 이러한 명령을 입력했을 때 어떤 결과가 나올지 한번 추론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해보셨나요? 자, 다음 주제 보죠. 이번에는 똑같은 내용입니다. 만약에 룰, 첫 번째 아규먼트의 첫 번째 아규먼트로 전달받은 rules 이 아규먼트죠. 의 스테이트가 players set 상태이고, 그죠? players set 상태라고 하는 것은 이 단계를 지났단 말이죠. 그죠? 그리고 두 번째 전달받은 아규먼트가 position islands 이거 player이다. 이 player는 앨리스거나 밥이거나 이렇게 되겠죠. 뭐 앨리스 혹은 밥이 player로 전달되고, 그리고 position island라고 하는 이 두 개의 엘리먼트를 가지고 있는 투플이에요. 그죠? 이 투플이 이 책의 책 펑션의 두 번째 아규먼트로 전달되게 되면은 그때는 요 명령이 실행이 됩니다. 그래서 rules player 그 rules와 rules로부터 player를 뽑아내는 거예요. player는 player 1이거나 player 2. 그리고 앨리스나 밥 이렇게 하기보다는 player 1 또는 player 2. 그죠? 그래서 player 각각의 각자가 각자의 룰을 가진단 말이죠. 그러니까 each player has a, its, his, or 혹은 her own rule. 그렇죠? 요 룰은 rules struct입니다. 그죠? 그 rules에서 island가 만약에 set, 그죠? 여기서 patches rule에서 player 부분의 값을 불러오는 겁니다. player 1이면 player 1의 값. 여기 player 1의 값은 island not set. 시잖아요. 디폴트가. 그죠? 디폴트가 not set인데 만약에 아일랜드 set으로 되어 있다 그러면 이건 에러죠. 그죠? 아일랜드 not set이면은 오케이. 이로써 포지션 그러니까 아일랜드의 위치를 지정하는 것을 허용을 하는 겁니다. 이거 이 펑션의 목적은 permit to change the position of five islands. Over each player. 그죠? 이 상태에서는 각 선수들이 자기의 보드에 있는 아일랜드의 위치를 바꿔줄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만약에 이 상태가 아니다. 플레이어 셋이 아니다. 라고 하면은, 스테이트가 플레이어 셋이 아니면은, 바꿔줄 수가 없단 말이죠. position islands라고 하는 명령어는 error가 발생할 수 밖에 없죠. 그죠? 자, 다음을 보겠습니다. 마찬가지 책에서 이번에는 룰이고 플레이어즈가 여전히 셋입니다. 이즈가 동일하죠. 동일하고 셋 아일랜드라고 되어 있는 경우예요. 그죠? 셋 아일랜드는 어느 한 선수가 원 플레이어가 셋 피니시라고 그럴까요? 컴플릿 셋 더 포지셔닝 오브 히스 or her 아일랜드 파이브 다섯 아일랜드죠. 아일랜드 각자의 아일랜드 다섯 개를 포지셔닝 스펠링을 좀 틀렸습니다. 뭐 그런 포지셔닝 이제 맞나요? 다섯 개의 아일랜드의 위치를 다 결정하고 난 다음 결정하고 난 다음에 이제 책에게 던지는 내용이 요 내용이라 말이죠. 그래서 이 내용을 통해서 다시 룰즈 각자의 룰 그죠 룰의 각자의 룰이라 그러면 이 룰 rules structure 말하는 겁니다. structure의 값을 바꿔주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바꿔줄 수가 있나요? set island 마찬가지로 player의 island set 그죠? island set이라고 하는 부분은 각 player의 이 부분입니다. 어디죠? 좀 더 올라와서 island set player 1, 2, player 1, player 2 예. 잠깐만요. 그 내용이 아니라
set 아일랜드를 전달하게 되면은 rules map push입니다. map에서 player에서 값을 아일랜드 set으로 넣는단 말이에요. 얘는 player 1일 수도 있고 혹은 player 2일 수도 있습니다. player 1 or player 2. 예? 그래서 각자 자기의 아일랜드를 아일랜드 not set으로부터 아일랜드 set으로 바꾸는 거예요. change his or island so not set to island set으로 바꿔주는 것이 이 부분입니다. 그죠? 그리고 확인합니다. 두 선수가 다 이렇게 아일랜드 셋인 상태인지를 확인하는 것이 이 펑션입니다. 이 펑션은 제일 아래쪽에 있어요. 그래서 both player island set 있죠. 그래서 rule 들어갑니다. rule 들어와서 두 player 1의 아일도 마찬가지 아일랜드 셋이고 player 2도 아일랜드 셋이다. 그럼 둘 다 아일랜드 셋을 다 한 거죠. 그러면은 다음 단계로 이제 넘어가는 거죠. 그죠? 그러면은 오케이 하면은 rules 스테이트가 어떻게 되나요? player 1 turn이 되는 거죠. 둘 다 after setting the boss board죠. boss board was of both player. So, then 어떻게 되나요? change state to player one turn. 그죠? 이전에는 어떤 단계였죠? player's set이잖아요. player's set 단계에서 그 다음 단계로 넘어갈 수 있는 것은 player's turn입니다. 지금 이제 1번부터 먼저 시작을 한다고 가정을 한 겁니다. 그래서 player 1번이 turn 상태로 바뀌게 된 거죠. 자, 다음 그 다음은 이제 플레이어 1 턴 단계입니다. 상태죠. 이 상태는 그 다음 그죠? 그래서 만약에 check 펑션에 이러한 두 번째 아규먼트가 이렇게 전달되었단 말이에요. guess coordinate에서 플레이어 1이 자기의 수를 둔 거예요. 수를 두고 그리고 rules는 이런 상태이고 이런 상태여야 되겠죠. 이런 상태가 아니면은 이런 것이 전달된다 하더라도 에러죠. 그죠? 에러가 돼야 되겠죠. 어떤 의미인지 말씀이 어떤 얘기인지 이해가 되시죠? 자, 그래서 플레이어 1이 두고 난 다음에는 스테이트를 어떻게 바뀌게 되나요? 플레이어 2 턴으로 바꾸셔야 되겠죠. 그러니까 여기서 처음에 스테이트가 여기서 플레이어 1 턴에서 플레이어 2 턴으로 바뀌게 되는 겁니다. 플레이어 1이 만약에 두었다고 한다면 만약에 플레이어 2가 두었다면 플레이어 1으로 바뀌게 되겠죠. 그죠? 자, 그 내용이 여기 있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이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플레이어 1이 둔 것이 만약에 게임을 승리로 이끄는 마지막 수였을 수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마지막 수였는지 아닌지를 체킹하는 것을 요걸 넣은 겁니다. 그래서 플레이어 1 턴에서 win check, win or not 입니다. 그래서 win or not이라는 펑션을 호출을 하고 그 호출한 결과값이 따라서 no win이거나 win이거나 그죠? no win이면은 그냥 룰을 그냥 그대로 기존의 룰 그대로입니다. 그러니까 플레이어 1 턴에서 플레이어 2 턴으로 넘어간 상태죠. 얘는 플레이어 2 턴이 됩니다. 플레이어 2 턴이 되고 그렇지 않다고 하면은 게임 오버죠. 그죠? 게임 오버. 똑같은 논리가 이 똑같은 논리가 플레이어 2에게도 적용되죠. 그래서 플레이어 2에도 동일한 로직이 적용이 됩니다. 그죠? 그런데 만약에 이상에 언급되었던 이러한 아규먼트 외 다른 형태의 아규먼트가 전달된다 라고 하면은 에러죠. 그죠? 만약에 플레이어 1, 2, 턴 현재 상태 룰즈가 이러한 상태인 데서 이러한 상태에서 이러한 아규먼트가 아니라 그죠? 이러한 아규먼트가 아니라 이러한 아규먼트가 전달되었다. 그럼 에러란 말이에요. 그죠? 마찬가지로 플레이어즈 셋이라고 하는 상태에서 이러한 아규먼트가 아니라 이러한 아규먼트가 전달되었다 혹은 이러한 아규먼트가 전달되면 에러가 발생하는 겁니다. 그죠? 이게 이제 모든 경우입니다. All other cases so except above. 그죠? 자, 이렇게 구성되는 것이 기본적인 동작 메커니즘입니다. 어떤 얘기인지 충분히 이해가 되셨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렇다면은 여기 있는 것들을 처음에 지금 주석으로 처리되어 있는 부분들이 있잖아요. 이렇게 주석 처리된 부분 있죠. 여기서
실제로 실행하지 말고 실행 IX 환경에서 각각의 명령어를 이렇게 실행했다고 가정할 때, 그래서 IX라고 지금 적어놓은 겁니다. 밑에는 빼놨으니까 이것도 같이 빼죠. 실행했을 때 컴퓨터 터미널에서 리턴되는 값들이 무엇일지, 각각의 경우에 대해서 리턴되는 값들이 무엇일지 먼저 생각을 해보고, 그리고 실제 실행을 해서 여러분들이 생각한 것이 맞는지 확인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시고 마지막 부분이 있어요. 마지막 부분,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먼저 실행하기 전에 이 결과값이 무엇이 나올지, 이렇게 명령을 입력했을 때 리턴되는 값이 무엇일지, 이렇게 입력했을 때 리턴되는 값이 무엇일지 먼저 답을 다 적어보세요. 답을 적는 방식은 이렇게 answer 하고, 이렇게 입력했을 때 리턴되는 값이 무엇일 것이다, 그죠? rules state가 무엇일 것인지 기술하고, 그런 다음에 실제 그러한지 아닌지 확인하는 방식으로 해서 이번 수업을 다 마무리 갈무리 하시기 바랍니다.